어, 선미 씨가 잠깐만 뭐 토마이 씨한테 밥을 사줬어요? 네. 어, 언제? 저랑 정현언니랑 식당에 들어갔는데 계시는 거예요. 이따가 먼저 나가셨는데 계산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내고 가셨더라고요. 아, 정현이랑 채영이랑인데, 야 이게 선미가. 지났나 되게 막 빠른 것 같기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요.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행복한 기억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문자를 잘 자주 안 하잖아요. 단톡밖에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정현이랑 문자를 좀 했어요.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정현 언니가 뭐 힘든 일도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정현 언니가 힘든 일보다 뭐 웃는 일이 더 많으니까 뭐 더 좋게 생각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 맞아 언니 이게 맞아 하다가 갑자기 사랑의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.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 종일 맴돈 네 머릿속 그 말. 얘는 이미 나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 근데 얘가 얘기를 안 해. 근데 너무 티를 내.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.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. 어쨌든 하루 종일 맴돈 네 머릿속 그 말. 먼저 해 뭐였지? 먼저 해서 고맙지. 너 그치? 옛날 얘기야? 아니야.